네, 여보세요. 자기소개 할수 있는 부분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허재현한테 사이버 불링 당해서, 네. 제가 원래 허재현 기자 초반에 그 마약 전과 있고 그런 거다 이해하고 네. 후원도 하고 그랬던 몇 사람이거든요. 년도예요? 그때 조국 장관 촛불 집회도 제가 매주 나가고 그때쯤 이제 진보 유튜버들 듣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허재현 기자가 조국 장관 관련 페북 글도 올리고 해가지고 네네. 제가 또 자기 전과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하고 하니까 또 네. 안쓰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때 한 달에 뭐 180만 원뭐 수익이다 할때 제가 그때 후원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얼마씩 했어요, 한 달에, 대략?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어떤 걸, 그래서 어떤 사이버 불링을 당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후원을 했다가 그 열린민주당 시민당 그때 싸움이 있을 때 예. 몰빵론 주장하는 김어준이나 뭐 여기 시타나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이제 공격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허재현 기자님도 같은 스탠스길래 그때 저는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여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후원을 끊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있고 있었어요. 이제 페북 친구는 이제 가끔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번에 장용진 기자를 거의 한달 넘게 계속 저격을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랑 그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려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화가 났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뭐 이제 공격당하고 그러면 자기가 막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막 페북에 글을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저같이 그냥 잘 몰랐던 사람들은 안쓰러워가지고 더 동정심이 많이 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허재현 기자가 하는 행동이 지금 뭐 꽃미남 TV 성폭행 피해자님도 자살 시도하려고 했던 분이고, 개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힘든 사람들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이제 허재현 페북에 댓글을 남겼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돌아보라. 지금 당신 행동이 옳은 것이냐? 왜 자기 아픔만 큰 것이고 남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저격을 했고, 저격이 아니라 바른 말 하셨네요. 네네, 댓글을 남겼더니 저를 페북을 차단을 해버리고 제 이름이 박힌, 실명이 박힌 거를 허재현이 팔로워가 그래도 한만 명, 3만 명뭐이 정도 되거든요? 저를 거기다 공개 저격을 딱 게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인간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실은 이거 제가 사이버불이나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도 할수 있고 저는 법대를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로스쿨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허재현 기자가 그동안 지금도 분하셔갖고 막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한때 그래도 후원도 같아요. 하고 기자로서 존경했던 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중동식 공격을 해버리니까 저한테 공격하는 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조선일보랑. 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사태 보고서 처음에는 이제 시공 그분들이 이제 제가 존경했던 기자님들이랑 첫 방송 보고는 정천수 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페북에 올렸다가 두 번째 방송 보면서는 아니, 이렇게, 아니, 팩트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왜이 사람의 전과나 과거 사실을 털지? 이건 아닌데? 그좀 뭔가 이제. 이상하죠. 네, 제가 실은 제가 조국 장관 촛불 집회 나갔던 계기가 저는 입시 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중동 환경에서 모두 입시 비리다 막 이렇게 할때 제가 아는 팩트와 달랐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개국분도 모르고 시사타파도 몰랐거든요. 그때 이제 서초동에 집회에 나갔다가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진보 유튜버나 민주당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게 조중동 환경은 그때 조국 장관 공격했을 때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팩트는 없고 마녀사냥 메신저 공격. 그래서 그거 이제 분노를 해서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저를 공개 저격을 그렇게 해놓고 실명으로. 네네 제 실명이 적힌 글을 제가 꽃미남 TV나 이렇게 이제 비판했던 글을 그걸 박제를 해놨어요. 지금도 계속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거는 좀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후원금을 계속 냈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원 사정이 좀안 좋아져서 후원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메일을 읽고, 두세 달 동안 후원금을 취소를 안 시켜줬어요. 그게 너무 그때 그래서 두 번, 세 번, 한세 달, 세 달째 될때 제가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후원을 끊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돈 문제 지금 후원자였던 사람한테 그것도 바로 메일 확인하고 끊어줄 수 있는 건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형편 어려워져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저는 돈 문제 깔끔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허전히 지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본인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가 당할 때는 지가 공격받으면 그런 소리 해요. 네, 저는 장용진 기자님 가정사도 알고, 아픔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꽃미남 TV나 이제 그런 분들, 피해자분들은 이번에 알게 됐지만, 어떻게 자기의 아픔만 큰 것이고, 그 사람들의 아픔은 자기 공격 소재로 삼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제 이름이나 거기 허재원 페북에 그대로 박제가 돼 있으면서도 제가 뭐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예훼손이나 사실 적시. 근데 저도 같이 고소할 수 있거든요. 페북에 계속 지금 공개 상태가 지금 한달 가까이 지금 공개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법적인 처벌 양쪽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사타파나 열린공감이나, 더 참사, 그 방송을 세 개를 다 보시고, 시민들이, 조중동 한경호 기자들이 손석희라는 그큰 셀럽이 그 보도를 했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 팩트 체크하면서 그렇게 거리로 뛰어났던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그냥 짧은 법적인 지식으로 지금 쟤네는 신주 발행을 상법에 위반되는 발행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그 통장도 20억 잔고 있던 게 어떻게 두달 만에 1억 잔고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9 그게 횡령이고 배임이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신주 발행을 유효로 하기 위해서 그거를 1억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거는 소송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예, 둘다 범죄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법적인 부분을 짚어주셔야지 다른 메신저 공격이나 이런 걸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일 터지고서 진보 진영 시민들한테도 약간 정치 혐오가 실은 올 정도거든요. 아니, 태극기 부대랑 뭐가 다른가? 셀럽이 말해주면 무조건 옳은 것인가? 제가 좀 정치에 이제 조국 장관 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냥 일반 상식 가진 시민으로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한테. 제발 새 채널 다 보시고, 팩트체크 스스로 하시고, 상식에 맞는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되게 목소리가 떨리고 되게 분하셨었나 봐요. 시민들. 아, 분한 게 아니고 제가 좀 긴장되고요.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래요. 제가 당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저는 실은 개총수님 조금 별로 안 좋아했죠. 비판했던, 예, 저 실은 그랬어요. 개국분 그 조국 촛불 집회 때 후원했다가 중간에 끄는 것도 개총수님 이제 그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세서. 저는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열공이랑 그런 사태 터지고 개총수님이 정의 편에서 이렇게 서주시는 걸 보면서 지금 개총수님 팬이 됐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개국본 회원도 이번 달부터 가입을 했고요. 오, 감사합니다. 저는 개총수님 말을 이제 지금은 실례를 하지만 저는 조만간 당구도 제가 직접 보러 갈 것입니다. 오세요. 예, 왜냐하면 회비 만 원만 내면 회원들에게 장부랑 회계 자료가 다 공개가 돼 있는데, 그것 간단한 만원 내고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진보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진보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개총수님, 예, 힘내시고요. 당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같이 싸워줄게요.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좀 냉정을 되찾고 법리적인 부분만 봐주시면 사안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안을 보면 예,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개총수님 지금 하시는 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세요.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허재현 기자가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의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서 굉장히 후벼파요. 그냥 못된 그 조중동 기레기식의 방법이거든요. 지 선배 장영진 기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지 장영진 선배의 가장 아픈 부분을 꺼내서 그거를 커뮤니티에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놓고 지를 제가 뭐 약쟁이 약 먹을 때 됐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뭐 공황장애가 왔다 사회적 약자를 공격했다 그런 변명을 해요. 지가 당하면 약자를 공격한 것이고 지가 남에게 행하는 짓들은 정말 그분들의 인격을 살인하고 여러 가지 아픈 배 곳을 후벼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약 범죄자들은요 약자가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마약쟁이는 약자가 아닙니다. 범죄자예요. 허재현이 하면 약자가 돼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기자 짓을 합니까?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허재현이 너